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독도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는 기존 독도 교재와 교과서의 핵심 내용,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담아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랙티브 학습 활동과 영상을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도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는 웹,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여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실 학습용으로도 혹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기 교육, 학기 말 학습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는 독도연구소에서 교육으로 들어가신 후 인터랙티브 탭으로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도 자기주도 학습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초등, 중등, 고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다섯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썸네일을 선택하면 별도 팝업으로 진입합니다. 모든 차시는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차시명과 학습 테마를 확인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한 차시당 두 개가량의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학습합니다. 학습을 끝낸 후에는 다른 차시로 넘어가거나 아이콘을 클릭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등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으며 독도 교과서 내 학습활동 중 보드게임을 참고하여 자료 정리, 메이커 교육 두 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중등은 보드게임을 테마로 다양한 미션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학습합니다. 1차시에서는 독도의 지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의 위치를 익히고 영상을 통해 독도를 둘러봅니다. 2차시에서는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을 살펴봅니다. 독도의 사계절 영상과 독도에 사는 생물을 클릭해 사진과 설명을 확인해 보면서 독도의 다양한 생물에 대해 익힙니다. 3차시에서는 독도의 정근대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 속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독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거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확인합니다. 4차시에서는 독도의 근현대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독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독도를 되찾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봅니다. 5차시에서는 독도의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생태학적 가치, 지리적 이점을 확인해 보며 독도의 중요성을 학습합니다. 학습을 마무리한 후에는 하단의 보드판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거나 다른 차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이외에도 독도 실시간 영상, VR 사이버 독도 체험관 등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독도 주권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